17번째 경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 아까도 계속 뭐 중복해서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아,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끝날 때까지 아직 절대로 끝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후궁장이 아까부터 멘탈 나갔다 그러세요. 아까 중원이 언제쯤, 중원에서부터 멘탈 나갔다 그러세요. 후궁장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시와 5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 이 집으로 했는데도 이러면은 5로 했으면은 한 6박 7일을 써야겠는데? 자, 여러분 채팅은 보고는 있는데 다 읽어드리면 해설하는 게 또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 뭐 라바기도 그렇고, 뭐 아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방풀 드립 이런 것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수들 방풀하는 선수들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현황이 더 쉽죠. 현황은 게임만 하잖아. 우리는 말을 하고. 라방이랑 문장이 사이 좋습니다. 해설 두 분중 한 분은 주무시는 게 나은데 과자 맛없다 그러는데 아주 잘 먹네. 이게 맛없어. 이게 너무 짜. 맛있는 원래 감자칩은 좀 짜야 돼. 아니야, 이거 말고 좀 포테토칩 이런 건 맛있어. 진짜 이거 승자 누가 될까? 라바기가 될까? 성훈이가 될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라바기가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진짜 모르겠어. 누가 승자가 될지. 아, 이거 운장이가 이거 이기면 몰라 탄력 받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왜냐면 라바기도 지금 지쳐가고 있는 건데 같이 지치면 이거 운장이가 그냥 또 쉽게 그냥 이길 수도 있거든. 박지호 저 바꾸래. 이성은 8. 어? 이성은 8, 박지호 9. 아, 이성은 8이야? 그런가 본데? 이성은 8이에요? 이성은 7 아니야? 이성은 7이잖아. 7, 9 맞아. 맞나? 어. 계속. 갑니다. 갑니다. 임요한대 오영종 소원 스타리그 결승전이었나? 임요한이 썼었던 몰래 팩토리 전략 갑니다. 갑니다. 자, 문장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성훈이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로버티스 당연히 다크라고 생각하고 지금 할 텐데 안 하는 듯해요. 또 라바기가 우와 베럭스 7 들어왔네. 와, 게임 이렇게 되나요? 근데 오히려 이게 라바기 입장에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원팩이네. 원팩 더블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벌써부터 막아. 터렛을 무슨 벌써부터 터렛을 막아. 아나 이거는 다크에 너무 진물이라가지고 터렛을 벌써부터 막는데 이거는 다크에 다짜도 꼴빼기도 싫다라는 건데요. 터렛을 벌써부터 막아요. 이거는 집중격도 집중격이지만 진짜 꼴도 빼기 싫다예요. 이거 다크는 와 이거는 진짜 징하다 징해 진짜. 정말 징하다. 징한 것들. 다크는 벌써 아니 터렛을 벌써 받고 있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토레스 어? 맞는데요? 리버. 리버 리버. 자 입구 입구 지금 드라군의 위치 벌쩍 가고 있고. 이걸 또 이런 데다가 박아놔야 돼요. 지금 입구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자 열려서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셔틀 맞거든요. 어? 맞고. 어디서 왔지? 와, 레터 지웠어요. 아. 셔틀을 봤어요, 분명히. 이거를 다시 한번 사용을 했는데, 레이스를 하겠다는 거죠? 해토리는 날려서 본진으로 오고 있고, 이거를 밟을지 안 밟을지. 다크에서 이제 리버로 빌드를 옮겼죠. 자, 정면으로 탱크랑 치고 나가나요, 지금? 이게 리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카운터 격으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늦었거든요. 예. 네. 이거는 어차피 나오는 걸로 어거지로 맞고 가겠다. 근데 사실 이럴 거였으면은 팩토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랬으면은 벌처가 지금 한 두 개는 걸쳤어.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지금. 집중력이 아까부터 떨어졌어요. 집중력 싸움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3탱이에요? 3탱 맞죠? 어, 갑자기 집중력 떨어졌어요. 몰라요. 이 작품과 아, 컨트롤 살아요. 소수 컨트롤, 소수 탱크 컨트롤 운전이 살아있습니다. 완전 살아있어요. 타이밍 아주 좋아요, 이거. 리버 돌아와야 되거든요? 와, 이거. 걔 망해가고 있는 시나리오, 토스. 설마? 야, 이거를 역전하나요? 세번을 더 이기면 역전입니다. 인상인가, 이거, 설마? 아, 생각 날렸어요. 실력 하나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마인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벌초라도 잡아야 되는데요? 네. 내리지 못했고요. 와. 와 레이스! 와 레이스! 레이스! 와 훈장이! 아 훈장!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역전의 시나리오! 자 컨트롤! 어? 와우! 야 깐초로 살아있어요 진짜! 와! 앞마당이 깨졌죠? 깨졌어요 깨졌어요. 뭐죠? 테라는 단위인가요? 어디 가져가면서 아 이런 건 토스가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소리에서 탱크 찍어줬고. 근데 이게 토스가 미네랄이 좀 미네랄이 열덩이 맵이어서 그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드랍십으로 지금은 견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드랍십 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옥조보로 근데 봤어요. 이게 드랍십만 잘 막아주면은 토스도 따라가는 거는 좀 문제 없을 것 같고. 분장이 16팔 하면서 폼 올라왔대. 아니 이제 아니 운장이가 서킷을 자기가 계속하면서 연습했대니까. 그 맵을 연습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운장이가 16팔 차면서 폼이 올라왔대. 내가 볼 적에 얘네들 지우는 테란전, 성은이는 토스전 실력 엄청 올라가지고 아제리가 할 때 안 질 것 같아. 이거 농담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되게 할 때는 되게 힘들지 모르겠는데 연습이 돼요. 이렇게 하면 연습이 진짜 돼요. 드랍십을 봐서 미리 내려놓고 올려놓고 추가를 해와야죠. 어어 레이스 좋다 했다. 컨트롤 와 스탱이 이기는 힘인데. 네
빈틈이 없어요. 와. 오! 문장이? 아, 빈틈이 있고요. 문장이가 이런 센스 플레이 정말 잘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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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이 없다면 만들어서 주겠다, 피해를. 빈틈이 없다면 만들어라. 누가 한 말이죠? 그런 말 없죠. 누군가는 얘기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또 캐리어? 아, 캐리어. 환경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시나? 저 최근에 교통사고로 당해서 어깨 쪽에 이제 근육에 좀 그 근육통이 있었는데 병원을 다니면 많이 치료가 됐었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오거든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어. 나 차 뒤에서 박혔어. 네가 박혔어? 받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냐 내 차 수리 맡겼는데 지금 한 달째 수리하고 있어. 얼마나 수리 받았지? 근데 완전히 그냥 한 반 정도는 그냥 확 들어왔지. 진짜? 수리비 1,000만 원 나왔어. 안 다치고? 응? 안 다치고 몸은? 그러니까 몸은 처음에 막 근육통이랑 막 이런 거 엄청 아팠었지.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계속 병원 다녔어. 물리치료. 괜찮아졌었는데, 아, 어깨가 씨. 자, 투드랍십이에요. 투탱크 벌쳐도 있겠.. 어? 투탱크? 4탱크? 4탱크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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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거는 드라곤만 잡고 세워야지. 와, 라반이 당황합니다. 이러면 뒤쪽에 벌쳐 아래쪽에다가 탱크 내려놓고 시즌모드 한 다음에 와.. 벌쳐 운영 완전 살아있어. 올려주고요. 운영 완전 살아있어. 야, 이거 차체육식 드랍십 플레이니? 차체육식 차체육식 벌쳐 벌쳐 두 마리 벌쳐 한 마리 탱크 한 마리 꽉꽉 안 채우는 차지옥식 플레이. 와, 이거 이동 어떻게 보고 있는데? 주상분이 없어. 라박이가. 어? 캐리어도 눈치챘고. 어? 박풍 이기지고. 네. 컨트롤, 아, 내 컨트롤 못해서 한 마리 잡고. 와. 야, 컨트롤, 컨트롤. 문장이가 이런 컨트롤 잘해요. 야, 지금 폭컷입니다, 폭컷. 문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컨트롤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이거 치즈모드 그냥 한 두 개? 하나? 하나만? 캐리어? 때려서 가죠. 모빙샷. 근데 문장이가 진짜 살아났는데? 모빙샷? 하나 더? 하나 더? 플레이가? 어, 살아났는데 이거? 근데 이거 멀티를 어디서 먹어? 여기다 먹어. 원래 멀티죠? 무슨 원래 멀티가 필요 없는데? 어, 이거 지금 가면은 막을 길이 없거든요? 캐리어도 눈치를 채가지고 골리앗 찍어가지고 문장이 되게 잘하는데? 완벽하게 갑자기? 파악당했죠 지금. 아니 손이 진짜 17판 하니까 풀리는 거야? 게임을 한 뭐 3달 쉬었나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게임 뭐 어저께까지 게임하던 내가 갑자기 손이 풀.. 아 되게 갑자기 잘하잖아. 집중력이 갑자기 살아나잖아. 와.. 씨. 아무래도 무난한 운영 싸움에 갔을 때는 문장이가 좀 더 위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전략적이기 때문에 계속 날렸었는데 다크가 안 가니까 다크를 못 가. 다크를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대비를 하니까 무난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리버 선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장이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략이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바닥이 드러났어요. 나박이. 와, 면역 세포가 지금 만들어졌죠. 근데 그리고 이거 인터셉트 없어가지고 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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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아 들어가자. 이거 탱크 많아요. 탱크 많아요. 다리 잡기? 갈무리 한번 해가지고 후속 빈력이랑 같이 가겠다. 말려 죽이기. 네. 시간이 또 이제 끊기게 되면 캐리어가
살짝 돌아주면서 후속 병력 살짝 끊어주는 판단도 나올 수도 있고 탱크 앞쪽에 있는 하나둘씩 잘라주다 보면은 이 지상군이랑 함께 밀릴 수도 있거든요. 몰라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는 팩토리 지어서 하나씩 생산하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 말이 그냥 찍혀 있어요. 저쪽 둘다 좀 그렇게 좀 캐리어가 캐리어가 좀 쌓이고 쌓이게 되면 좀 모르는 건데. 멀티 옵적으로 보고 있는데 없어가지고 아하! 와. 흡수가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마다밖에 못 먹어서. 프로프도 안 찍었죠. 약간 한 5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토세이프에서는 이거 막아내더라도 맞고 나서 역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없어? 불리야 이거 너무 많이 잃었는데요? 자 여러분 즐겁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가신다시피 한 번씩 보여주세요. 와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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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습니다. 너무 라인이 좋고 자리를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토스가 달려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토스 캐리어 잡힙니다. 잡힙니다. 하나 잡혔고요. 하나 더. 이거 잡힌다면 게임 끝납니다. 와 본선이 살아납니다. 와